있습니다. 네. 0-3으로 제가 또 이 경기가 국가대표 선발전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언론사에서 와서 취재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가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준결승 59kg급 삼성생명 이정백 선수와 조폐공사의 김은빈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네, 이정백 선수 경성대학교 선수하고 좀 쉽게 올라왔죠. 네, 정환재 선수와의 경기에서 점수는 2-0이었습니다만 본인의 체력 안배를 하는 플레이가 돋보였었어요. 그렇죠. 네. 노련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올라왔죠. 네, 김은빈 선수는 최영목 선수와의 경기에 4-1 하지만 조금 치열한 경기를 펼쳤었는데 이제 체력 안배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이정백 선수 입장에서도 몰아쳐야 되겠습니다. 예, 1회전에서 저기 장한재 김은비 선수, 네, 김은비 선수죠. 김은비 선수죠. 제주도청의 최형목 선수한테 많이 흔들렸어요. 네. 아, 이정백 1회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예, 비록 여기 준결승까지 왔지만은 1회전에서 하도 최형목 선수가 흔들어놨기 때문에 아마 체력 소진이 많았을 거예요. 네. 이정백. 이정백 선수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체력 안배를 잘했지만 이젠 준결승인 만큼 분명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요. 자, 지금은 이정백 선수의 패시브가 주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정백 당임을 하붙입니다. 예. 확실히 59kg급 경량급이다 보니까 더 스피디한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이정백. 여기서 스탠드에서 공격, 그렇지, 김민무 선수 저렇게 기습적으로 공격을 시도를 네. 해야 돼요. 자, 지금 위에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은 이정백입니다. 앞으로 끌어줘야죠. 네, 끌어주고 네. 상대방을 무릎을 꿇혀야 됩니다. 빠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김은빈인데요, 이정백이 쉽사리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정백 선수는 저기서 여의치 않은 목을 놓으면서 허리태클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좋은 포지션을 가져가고는 있었는데요, 다시 스탠드가 선언됩니다. 이정백과 김은빈. 아직 정확하게 판정이 나지 않. 지금도 패시브가 선언됐습니다. 이정백 선수가 얻었지요. 김은빈과 이정백 모두 패시브를 하나씩 받고 있습니다. 2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 1분. 양 선수가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점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레드 이정백 선수 또 한 번에 패시브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초이스를 하죠. 그렇죠. 김은빈 선수는 파테로 공격을 초이스하게 됐는데요. 바로 시작합니다. 빠져나오죠. 이정백 빠져나옵니다. 이정백 일어섰습니다. 아, 빠져나왔습니다. 빠릅니다. 김은빈으로서는 좋은 기회를 아쉽게 놓친 상황. 일단은 이정백과 김은빈 양 선수 모두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청코너의 김은빈 선수. 아, 가족이 전부 레슬링 가족이죠. 네. 아버지는 심판으로 활약하고 있고 네. 네, 동생도 레슬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정백 선수가 파테로 공격을 가하게 되겠습니다. 얼마나 빠른 모습으로 공격 포인트를 잡게 될지, 혹은 김은빈 선수가 이정백 선수가 빠져나오듯이 빠르게 나올지. 이정백 선수가 등에 손을 올려줘야죠. 그렇죠. 이 파테로 김은빈 공격은 선수는 다리를 좁혀주고. 자, 반대편 포지션으로 그렇죠. 갔네요. 이정백. 네, 이정백 선수가 저기서 앞에서 공격하는 게 또 주특기입니다. 네. 저기 성공할지 않을지는 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올려야죠. 자, 들어올릴까요? 김은빈이 본인이 직접 빠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정백. 이정백. 다시 한번 좌우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먼저 휘슬이 먼저 불렸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됐죠. 네,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판정으로 양 선수 바로 경기가 1회전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 기회에서 이정백 선수 포인트 못 올린 것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2점 정도는 획득을 했어야죠. 네. 일단은 이로써 일단은 김은빈 선수 입장에서는 위기를 넘긴 게 됐었고 이정백 선수 입장에는 조금 마음이 급해질 수 있겠습니다. 양 선수 이제 59kg급 준결승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반대편에서는 50kg급은 또 정진욱 선수와 김승학 선수가 준결승에 올라 있는데 김승학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더 성적을 거둘지도 아주 궁금해집니다. 쿼터는 김승학 선수가 따왔습니다. 네. 올림픽 쿼터는 김승학 선수가 따왔고 이 쿼터를 따온 거를 본인이 가느냐 네. 상대방에게 주느냐.
지금 쿼터를 따온 세 선수 가운데 유한수 선수는 지금 탈락을 했지만 김현우 선수와 김성학 선수는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2회전이 시작됐습니다. 2회전. 지금 기정배가 김은빈. 반대편에서는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기욱 선수와 정지현 선수의 경기가 또 펼쳐지고 있고요. 지금 A매트에서는 이정배가 김은빈의 경기입니다. 양 선수 힘으로 밀리지 않고 밀리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패시브가 선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패시브는 선언됐지만 심판장이 아니다. 네. 네, 밀리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인정을 안 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네, 블루가 밀렸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김은빈 선수가 밀렸다는 판정으로 패시브를 받게 됐고 그리고 이정백 선수가 공격권을 초이스하게 됩니다. 이정백은 이정백 선수를 여기서 돌려줘야지. 자, 저건 반칙이죠. 왜 그러냐면 심판이 호각 불기 전에 예, 움직이면 반칙이 됩니다. 네. 지금 앞선 상황에서 이정백 선수가 지금 둘 다 마음이 급해요 지금. 네, 이정백 선수가 이로써 점수를 하나 얻게 되었는데 앞선 파테르 자세에서는 이정백 그렇죠. 선수가 포인트를 못 가져갔습니다. 역굴리 공격을 시도하려 그러죠. 완전히 제압을 해야 됩니다. 로크를 완전히 해고. 김은빈이 계속해서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해줘야죠. 잡아 올렸습니다. 잡았습니다. 허리까지 잡아 감아 올렸고 들었고 이정 4점 되게 이정백 이걸 뒤집습니다. 4점이냐 2점이냐 2점 주네요. 2점이 선언됐습니다. 3대 0 앞서 나가는 이정백. 하지만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은빈. 김은빈 입장에선 빠른 시간에 만회점이 필요할 텐데요. 3점 차는 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2점하고 3점하고 틀리죠. 자, 김은빈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에 한 점이라도 따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정백도 이 전 경기 정한재와의 경기에서 2대 0 앞설 때의 움직임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긴장이 되죠. 네. 김은빈도 쉽게 밀리지 않아요. 그렇죠. 아, 양 선수 누가 승리거든요. 아마 체력 소모가 많을 거예요. 네. 결승전에서. 네, 전반전이 이제 2회전의 절반이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저 정도 시간이면 저런 움직이면은 한 30초는 걸었고 하체가 후들후들 다거든요. 네. 지금 양 선수는 남은 시간에 관계없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밀어붙여야죠 계속. 이정백이 조금 더 힘을 실어보는데요. 김은빈 입장에서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를 안쪽으로 조금 더 낮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김은빈. 하지만 이정백도 놔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정백 선수가 머리를 숙이면서 상대방 얼굴에 대지 않습니까? 네. 예, 주의를 줘야죠. 패시브를 받게 됐고 김은빈이 한 점을 만회합니다. 그리고 공격권을 파테루 공격권을 초이스합니다. 여기서 돌리면은 예, 승부는 그렇죠. 예, 뒤집어집니다. 김은빈이 후추점이 됐네요. 이 지금의 가정 4점, 4점을 이제 2점. 자, 지금 노포인트가 선언됐는데요. 챌린지 던지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예, 도평공사 측에서는 챌린지를 선언했습니다. 아, 여기서 승부가 가름나겠네요. 지금의 판정 그 어떤 판정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뒤떨어지면서 네. 뒤로 던졌다고 인정을 했느냐 아니면 빠졌느냐. 자, 일단은 매트에 찍히긴 찍혔습니다. 사실 심판들끼리도 지금 판정이 약간 엇갈렸거든요. 지금 안 맞았습니다. 이 리슬링 점수는 3심이 합의가 돼야지 네. 예, 득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폐공사 측에서도 바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챌린지를 신청했습니다. 아, 여기서 김규 여기서 LH의 조폐공사의 김인문 선수가 공격을 시도한 거냐? 네. 아니면 이정백 선수가 공격을 시도하다가 미끄러져서 빠진 것이냐? 그걸 가지고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판들이. 지금 비디오 판독도 쉽사리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네.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승부의 판가름이 나는 그렇죠. 분수거든요. 남은 시간은 이제 37초 남아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정진웅 선수와 김승학 선수의 준결승도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A매트에서는 포인트 하나가 아, 이정백 선수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점수는 4대 1. 예, 점수를 인정 안 되고 네. 챌린지를 던졌으면은 점수가 인정이 되면 1점을 또 실점을 그렇죠. 하게 돼 있습니다. 손해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김은빈 측에서 김민 선수는 일단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정백에게 손이 올라갔고요. 3점 차. 김은빈 입장에서는 뭔가 승부수를 띄워 봐야 됩니다. 던져 줘야죠. 안쪽에 잡아 있는 던져, 이정백.
예, 4점 맞습니다. 이정백이 4점이 주어집니다. 정확한 득점입니다. 지금 처음에 팔이 잡을 때부터 완벽하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점수 8-1 크게 앞서 나갑니다. 저기서 무리하지 않겠지요? 네. 이정백 선수는 이제 남은 시간은 10초가 되지 않습니다. 김은빈, 아, 이전에 챌린지의 결과가 결국 이 향방을 뒤집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심적으로 부담이 되죠. 네. 결국 승리는 이정백이 가져갑니다. 이로써 이정백은 남자 일반부 그레코로마녀 59kg급 결승전에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정백 선수도 이 마지막의 챌린지 이후에 과감하게 멋진 승부수를 던지면서 점수 8-1로 크게 앞서게 됩니다. 그렇죠. 아, 김승학 선수가 앞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같은 체급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필스게 끝내줘야 돼요, 경기를. 그렇죠. 아, 그래야지만 휴식 시간이 너무 네. 길고 짧은 거 그런 불합리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력 소모가 워낙에 큰 것이 레슬링이다 보니까 지금 동시에 4강전이 진행되고 있어도 약간의 차이에도 아주 미묘한 경기 결과를 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다음 경기는 지금 사실상